둘리에 나오는 그 둘리에 나오는 요 아기 아빠가 별명이 둘리예요. 아. 오늘 때 모자를 야구 모자를 이렇게 딱 씌웠어요. 네. 그때 처음 알았어요. 얼굴이 크다는 거. 딱 씌웠더니 이렇게 볼이 빵 나오더라고요. 아~ 그래서 영, 예, 네, 그 모습 보고 아, 그때 정말 이렇게 콩깍지가 제대로 이렇게 있었는지 그 모습 너무 예뻐 보여서 네. 아 둘리네 막 이러면서. 아, 네. 어 지금 저 표정 봐요.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네. 표정이잖아요. 채식주의자 고기 먹다는 무슨 말이야? 박기영 씨 원래 채식주의자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. 맞아 맞아. 아, 진짜요? 사실은 제가 어떤 신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그래서 오랜 동안 사실 고기를 안 먹었어요. 예. 완전히 채식을 한 지는 1년이 넘었거든요. 네. 네. 아니 그럼 뭐 유제품도 안 먹고 뭐 멸치 절한 뭐. 멸치 아, 멸치 멸치 그런 것도 안 먹고 그래요? 저는 페스코 베지테리언이라 그래서 뭐 달걀, 달걀, 우유, 치즈 뭐 멸치 뭐 이렇게 해산물까지는 먹어요. 멸치 아, 먹기를 예, 예, 닭고기까지 안 먹는. 닭고기까지 안 먹는. 네. 예. 그게 어떤 저의 어떤 자부심이었어요. 음식을 안 해도 건강하게 잘 이렇게 있을 수 있다. 근데 제가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 4월 27일 날 임신을 한 걸 알았는데 29일부터 거짓말처럼 입덧이 시작이 되더라고요. 네, 근데 입덧이 술 드셔보셔서 아시죠? 아, 술은 네. 그 술 맨날 먹어요. 술 많이 먹은 그 다음날 굴러버리는 거 숙취 그 괴로움 굉장히 심한 숙취 상태 있죠 그 상태로 배를 타고 있는 기분이에요 멀미 멀미진 아 정말요? 네. 그러셨구나 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예, 알 것 네, 같아요 정말 리얼하게 표현하면 딱 그렇고 그 전에 먹었던 뭐 두부, 뭐 버섯 뭐 이렇게 채소, 예, 채소들, 계란 먹고 다 올린 거예요. 유난히 심한 사람들이 네, 있어요. 좀 심했어요. 그래서 예. 힘든 상태로 지내다가 네. 이제 제가 이제 클래식 공연 구형 파티를 가는데 삼겹살 집에서 한다는 거예요. 네. 삼겹살 안 먹었죠? 예, 안 먹었죠.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도 삼겹살은 먹지 않았었거든요. 예, 예. 또 강성현 언니가 그때 남편분하고 같이 오셨었어요. 되게 밝았겠네요. 예, 예. 그래가지고 언니도 와서 인사만 하고 가 그러길래 알았다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고기가 막 지글지글지글 타는 냄새가 예, 예. 나잖아요. 얼마나 예민했겠어요. 저도 모르게 거기 막 걸어 들어가고. 심지어 전 채식주의자인데 그럴까? 이렇게 저도 모르게 해서 한 점을 먹었는데 넣었는데? 녹아. 태풍이 일어나시 저희 테이블에 그 소뚜껑에서 삼겹살이 모두 사라졌어요 네. 네, 근데 옆 테이블에서 계속 이렇게 많은데 안 드시고 계시더라고요. 네. 네, 그래서 제가 처음 뵙는 분인데 저 안 드시면 좀 주시겠어요? 처음에는 그런 얘기 하기 쉽지 않은데요. 네, 쉽지 않은데. 저는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나 봐요. 성현이가 고기를 좋아하나 보네요. 고기를 먹었는데 옆에서 이제 성현이 언니가 셌더라고요. 제가 몇 개를 먹었는지. 몇 점이나? 25점을 그래요. 거의 한 2인분 정도 먹었네요.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. 그렇게 먹고 저도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먹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네. 남편한테 전송시켜줬어요. 네. 남편이 자다가 벌떡 일어났대요. 놀라서 생각이 안 났던 사람이. 그 집에 와가지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. 내가 정말 채식을 포기해야 되나. 아이를 위해서. 그래서 막 자료들을 막 찾아보고 했더니 안젤리나 졸리가 왜 또 이렇게 안젤리나 졸리가 했다 그러면 괜찮은 것 같고 당연히 그런 거 있죠 네. 안젤리나 졸리 원래 채식주의자인데 아기 갖고 이렇게 하면서 그 육식으로 이렇게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지금은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아기가 먹는 거니까 네. 아기가 먹고 싶은 거를 먹는 게 맞겠다 싶어서 아니 술 너 때문에 채식주의자라고 얘기 들었는데 저요? 예 고기 좋아해요? 아니 저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아 이거 어디서도 솔리 씨가 왜
왜 채식주의자? 아 죄송한데. 가만히 있는 솔비 씨를 육식주의자. 뭐라도 하려고. 저는 고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몸에선 안 받아요.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저는 고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